자, 테란전이 도는데요. 테란전 여러분들께 한번 충격과 공포의 플레이 한번 가볼까 합니다. 그죠? 예. 어떤 플레이를 한번 가볼까? 머릿속으로 한번 창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무도 여러분들 보신 적 없는 플레이 제가 한번 또 시도를 해볼 텐데요. 창의력을 발휘할 시간이 왔죠? 그죠? 응. 창의력을 발휘할 시간이 왔다. 창의력이다. 이번 게임은 창의력이라고 한 건 좀 그렇고요, 여러분들. 예. 본진에다가 땡땡땡을 꽂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미친 짓이죠? 예. 발상의 전환이 이렇게 무서울 수 있구나 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본진에 땡더블을 꽂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참고로 테란전입니다. 예. 미친 놈이 맞아요. 예. 제가 이런 것을 떠올리지 않으면 누가 쓰겠습니까? 그죠? 예. 또 제 방송 보러 오시는 시청자분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께 뜨거운 영감과 발상을 안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땡더블 대놓고 지면 상대가 파악하기 쉽겠죠? 그렇기 때문에 구석탱이다가 짓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기죠. 호우 호우. 막말로 가지러 버려주는 앤돌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예. 창작하지 않으면 그죠? 절대로 이런 플레이는 나올 수가 없다 요 말입니다. 바로 천연덕스럽게 게이트를 지어줍니다. 외곽 쪽에다가 넥슨 하나 박혀있는 모습이고요. 지려버리죠. 색다른 발상이죠. 그죠? 예. 이런 플레이는 한 번쯤 재미삼아 써보면 매우 즐겁게 게임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좋아요. 지려버려주네요. 허우. 이걸로 뭘 얻을 수 있냐고요? 삶의 여유를 느낄 수 있죠? 예. 삽 찔러버려주는 앤더 모습입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만 게임을 하지 마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랄로우호. 바로 2개까지 늘려주는 앤더 모습입니다. 바로도 바로 꽂아주는 모습이고요. 풀업은 이쪽에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2게이트 마치 15 2게이트인 척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찰 아직 안 됐습니다. 홀리 야로 살라로 펑 달러 앤어 펑 달러 앤어 펑 달러 앤더 나이노 홈틀러비니까 요롤롤로 젠틀러브. 여긴 좀 숨어있도록 하겠습니다. 라일로호. 상대는 꿈에도 생각을 못할 겁니다. 그렇죠. 롤로 팔라포. 바로 사업드라곤인 척 해주는 애들은 무수기발랄라 펑달러 에너 펑달러 에너 펑달러 호염팔러프 15투인 척 해주는 애들 무수기발랄라 호우호우. 프로를 좀 더 찍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폭발적으로 프로가 확 늘도록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랄로 호우. 발롱 원몰탐 하기 전에 사이버 사업 눌러주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 눈치를 챌 수가 없으면 파이런이 빨리 올라갔거나 이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2개까지 늘려놨기 때문에 상대는 예측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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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하이 정말 가지러주는 모습입니다. 넥서스의 불이 꺼지지를 않아요. 어마무시하게 부자가 됐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고요? 스타크래프트에서만큼이라도 부자가 되십시오. 좋습니다. 하이하이 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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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오! 오 씨. 오 사태 보냈습니다. 정찰 안 된 것 같습니다. 홀리다. 홀클리 앤드 러브 더 라이클 러브 발라 비따라 본 발라일러 퐁 달러 아노 여러분들 정말 다행입니다. 산통이 다 깨질 뻔했음이 더 라이클 러브.
산동 다 깨질 뻔했죠. 걸렸으면 그죠 호미. 지려주는 무슈입니다. 바로 트리플렉스 쓰고 자주도록 할게요. 잣될 뻔했네요. 상대는 지금 교리 동절하고 있을 겁니다. 맞나요? 에너 교크리 동절. 예. 교크리 동절. 드라곤 조금만 더 늘어주는 모습이고 바로 원몰 다음 세계라 플라즈입니다. 진한 그림자가 보이십니까? 보이나요? 매우 진한 그림자. 어우 세계라프 부자가 된 느낌이네요. 그쵸? 네. 드라곤 사업은 완료된 모습이고 그러면 계속 찍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부자입니다. 러버 테이크 러프 올려주는 모습이고 랄리 포인트 러프 매우 부자인데요. 부자기 때문에 드라곤은 쉬지 말아줘야 됩니다. 홈 그럼 좀 더 늘어주는 오 스캔을 뿌리기 시작했는 상대가 홀리랄러 펄랄러 펑달러 펑달러 발언 조금만 더 늘어줄 수 있도록 하길 없습니다. 약간의 어떤 냄새를 갖다가 맡은 것 같기도 하는 모습인데 시즈모드 탱글러 상당히 방어 위주로 하고 있네요. 그럴 수밖에 없죠. 아마 나중에 프로브는 몇 마리? 한 부대? 아니죠! 한 부대 여섯 마리 됩니다. 홀리 달라일러 앤더 나이너 호 자, 이 빌드의 장점은 프로브가 한 아마당에 한 부대 반이 내려간다는 겁니다. 홀레로 살레로 펑 다일러 에너 펑 다일러 호 프로브 오살락에 늘려주는 에너 모습입니다. 그럼 실력까지 좀 더 늘려주고요. 폭발적으로 자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게이트도 거기에 맞게끔 폭발적으로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라일로 호 매우 폭발적인 모습인데요. 어우 스캔이 뿌려졌습니다. 이쪽에다 뿌렸기 때문에 여기는 정찰이 안된 모습입니다. 라일러호 야라퐁 라일러호 5678 90. 다른 거 말씀드린데 아직 여기 정찰 안됐습니다. 여기 정찰 안했어요. 호 라일러퐁 달러퐁 달러퐁 달러호 프로브 잠시 중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에너 중크질러포 에너 바일럼 아우 자원이 엄청나게 빨무처럼 쌓입니다. 막말로 이거 뭐 빨무토스입니까? 허미털러 여러분들 이 프로토스의 명칭은 뭐라고요? 빨무토스입니다. 하이라이라이라이라이러 5678 90 해주는 모습입니다. 랠리 포인트 5678 90 해주고요. 자원이 너무 머무나게 넘쳐버립니다. 이 프로토스는 명칭은 바로 빨무토스입니다. 수고하셨고요. 호우 캐지러주는 모습이네요. 5678 90 해주는 모습입니다. 빨무토스 치려버려 슈미르 마탱이 죽어버리는데 이 충주만 왜 이러는거죠? 셔틀 어? 셔틀 1000 늘리기 전에 지러주는 모습인데 5678 90 해주는 모습입니다. 넥서스도 꽂아지면서도 병력은 계속 실세 없이 나옵니다. 미쳐버려주는 모습인데요. 오마로 퐁발로 1000 프로브 1000 톨로 뽀뽀뽀 발음 조금 더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플레이는 빨무토스입니다. 단언컨대 말씀드립니다.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고 과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맞나요? 맞나요? 마산 발로탄털 발로탄 달러필로 프로브 이쪽으로 이동시켜줄 수 하겠습니다. 라일로호 얀발로포 바로 들어가줍니다. 아오 도크네나 퐁 라일로 빨무토스 들어가줍니다. 빨무 에너 빨크무 에너 발크무 에너 발크무 덜로포 하이야 하이야 라일럼봉 5678 90 해주는 모습이죠. 프로브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나는요 빨무토스다. 우와 예? 예? 마이크 하나? 예? 5678 90 해주는 엔드로 모스크바 발로션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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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따라 봄발랄랄로 뽕발볼빵 뽕빵뽕빵 뽕발란달로 빨무토스 정말 캐지러주는 엔드로 모습인데요. 랄로
크로브 공격 준비 완료! 프로브도 싸워주기 바랍니다. 삐뭐 전시상이다. 삐뭐 삐뭐 삐삐뭐뭐 삐삐뭐뭐 삐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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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빠라뽀빠 삐빠뽀빠 삐빠뽀빠 삐빠뽀뽀 5,6,7,8,9 슈베존 앤드로 모스크바 팔로 전투로 팔로 멜라라라로 팔로 삐따라 뽕팔라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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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라가 주는 앤드로 모스 이미 너라라 컬러 팔로 필라포 오길 크리지 메올라 오저요 저요 저요 오세크라포 5,6,7,8,9 앤드로 세크게라포 라일로호 오세케라포 프로보다 싸워줍니다. 삐보 삐보 삐삐보보 삐삐보보 삐뽀 삐뽀 삐삐보보 프로보는 계속 싸워줍니다. 프로보는 존나 많아요. 빨무기 때문입니다. 라일러 뽕 라일러 앤온 나이노 홈털러 필로 빨라일러 뽕 라일러 뽕 라일러 뽕 라일러 오세크게라포 프로보는 많아요. 프로보는 많아요. 5,6,7,8,9 10여전 핸들로 10입니다. 라일로 호흡니다라 뽕달로 뽕달로 프로보는 많아요. 프로보는 많습니다. 프로보 계속 들어가주고 있는 팔무토스 팔로도도 피더로 피볼로포 한옴 쥬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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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플럼쌈 한옴 길크리스로 메올라 오쥬요 오쥬요 호 오우세크 개크라포 오우 세클라포 알랄로 5,6,7,8,9 해주는 대로 모스 발라이로 비따라 빨무토스 빨무토스 보 프로브는 계속 늘어납니다. 프로브는 끊이지가 않아요. 왜냐고요? 빨무토스기 때문입니다. 라일로 후미털러포 캐르라고 생각하고 이상 발로 미따라 보달라요 뽕달라일로 오우 세크 개크라포 라일로 뽕달로 에너 뽕달로 호 프로브는 계속 나와주는 애들은 모습인데 요호 어녀호 5,6,7,8,9 10해주는 애들은 모습이미 오다라라라 클러포 꼬꼬러포 게이트 조금만 더 늘려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라일로호 인요홀 에너 빨크무토슬라 비따라 뽕발라로 뽕발 뽕발 뽕발로 알라로 뽕라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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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은 리플을 돌려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예. 여러분들 이 게임은 매우 혁명적이면서 매우 유니크한 여러분들 단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상상도 한 적 없는 그런 게임입니다. 맞나요? 예. 일명 빨무토스입니다. 미쳐버리죠. 제가 리플로 제가 분석을 하면서 제가 리플을 갖다가 제가 분석을 해드릴 텐데 그러면 더욱더 이 게임이 유니크해 보일 겁니다. 스타크래프트는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이죠. 예,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재밌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유니크한 게임이 발생된 거죠, 그죠? 예, 빨무토스. 상대는 11배럭 12가스고요. 저는 본진에다가 12넥스를 꽂아 박아줍니다. 외곽 지역에 말이죠. 대놓고 주면 걸리잖아요, 그죠? 예. 그럼 미련한 짓은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12넥 14 게이트 그리고 15 가스 상대 팩토리 올라갑니다. 정석 타이밍이 올라가네요. 16 팩토리입니다. 팩토 라포 자 상대는 지금 보시면 엔서치입니다. 영호가 자주 하는 서치죠 그죠? 엔서치 상대가 땡더블일 경우에 그죠? 대각선은 땡더블 치즈로 이기기 힘들기 때문에 여기 또는 여기 가로 세로 같은 경우는 죽일 수 있는 엔서치를 한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한번 테란 입장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테란도 바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바보가 아니에요. 자 정찰을 봤는데 게이트가 두 개가 올라가 있고 사이버가 올라가 있고 팔론도 있네. 그죠? 예. 이 팔론이 없었다면 이쪽으로 갔겠죠. 그죠? 당연히 이쪽으로 갔을 거예요. 바보가 아닌 이상.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팔론을 보고 나서 여기를 안 간 거죠. 왜냐 지금 3 팔론 타면 아니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여기서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바보가 아니라 타이밍이 약간 좀 애매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예, 한 번도 좁혀보지 못했던 타이밍이니까 그죠? 예,
그리고 프로브도 지키고 있고 사업도 들고 있으니까 그죠? 아 이런 바본가? 아마 이 생각했을 거예요. 예. 뭐 늦은 15톤가? 약간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아 게임 잘 못하는 사람이구나. 예. 근데 뭐 테라 입장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죠. 왜냐? 원벡트로 엄독 떠버리기 때문에. 그죠? 예. 매우 빠른 커맨드이기 때문에 테라 입장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 이 체제한테 지금 이게 질 수가 없는 체제거든요. 이 자체가. 매우 유리한 체제거든요. 이 투마린 더블 자체가, 팩 더블. 예. 다크만 아니면은 뭐 이게 뭐 무조건 좋죠. 어, 거기다 시즌 모드 탱크까지 받고. 맞죠? 예. 그리고 이 친구가 센스 있게 시프트로 찍어놨어. 본진을 갖다가. 찍어놨어. 아이고 말갈량님께서 얘도 물론 6개 팬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분 더 정찰하려고 보낸 거예요. SCB를 갖다가 다크인지 유명만 파악하면 되니까. 근데 매우 재수없게도 이게 지금 쌩까진 거예요. 이 친구가 지금 시프트를 찍어놓는 바람에 내 유닛을 쌩까고 지나간 거야. 그래서 매우 지금 위험한 상황이 발생됐죠. 예. 프로브가 왔지만 의심할 순 없죠. 여기 넥서스다고, 넥서스에서 프로브 왔다고 어떻게 생각을 해? 그죠? 예.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3 파일런도 맞겠다. 그죠? 지금 여기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친구가 본 상황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여기에 넥서스에서 프로브가 이쪽으로 왔을 거라는 상상도 못한 거죠. 예. 근데 여기서 왔거든 프로브가. 지금 여기까지가 테란이 본 상황이에요. 다크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바보야. 아 이거 빙다리네. 지금 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테란은. 그렇지만 확실하게 궁금하기 때문에 아카데미까지 빨리 짓고 있죠. 아카 아머리 테란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빌드로, 빌드 형태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카 아머리. 스캔 달고. 그죠? 궁금하니까. 멀티 빨리 먹었겠다. 어? 멀티 상대보다 엄청나게 빠르겠다. 고칠 것이 없는 거야, 테란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질 수가 없는 상황이야,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이게, 투팩토리를 넣었지. 아무리도 빠르지. 스캔으로 지금 뿌려가지고. 잘 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워낙에 신기하게 하니까 여러분들 이 친구가 지금 스캔을 갖다가 어디다 뿌린지 보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예. 워낙에 말도 안 되게 게임을 하니까 이 친구 심리가 스캔을 아무나 뿌린다니까. 여러분들. 본진은 SB를 정찰했잖아요. 볼 게 없으니까 워낙 이상하게 하니까 이 친구가 지금 앞마당에 뿌린 거예요 스캔을. 첫 스캔을. 그리고 여기다 뿌린 거예요 두 번째 스캔을. 미친놈이야. 말도 안 되게 게임하니까 투게이트 그냥 트리플 꽂은 줄 알았던 거야. 근데 여기도 없어. 말이 안 되거든 지금. 이 테란의 입장에서 말이 안 돼요 지금. 이 상황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야. 타이밍들이 그냥 바보야. 공이로 돌리고 있죠. 질 수가 없는 거야. 테란 입장에서 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 빨모토스는 트리플에서 나오는 어마무시한 프로브의 원동력을 바탕으로 활성화는 비록 엄청나게 느렸지만 매우 자원 수급이 빠른 특성을 가지고 있죠. 예. 그래서 폭발적으로 게이트가 늘어납니다. 보시면 지금 인구수도 제가 더 많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스캔 뿌렸죠. 자 방금 세 번째 스캔 뿌렸습니다. 스캔 뿌렸는데 게이트 늘어나고 있어. 그죠? 게이트 늘어나고 있고 이제 게이트 늘어나고 있고 스트리플 반대 없어. 나 그냥 바보야. 이 테란 입장에서는 바보야. 저는 바보야. 늦게 이상한 빌드로 시작해서 늦게 앞마당 먹고 본진에서 아무 테크도 없이 5게이트 놀리고 있는 사람이야 이 테란 입장에서는 지금. 그죠? 그렇다니까 지금. 이 테란 입장에서는 거칠 것이 없는 거예요. 오픽들이 바라봤잖아요. 그죠? 예. 네. 질 수가 없는 거야. 테크도 없겠다. 리보도 아니겠다. 다크도 아니겠다. 아비트도 아니겠다. 게이트만 늘리고 있으니까 바본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공일업 오픽토리 타이밍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6게이트 프로브가 지금 그림자가 생길 정도로 많은 이 빨모토스다 보니까 방금 스캔 또 뿌렸죠. 아 스캔 뿌리고 방금 이거 옵초보 잡은 겁니다. 상대가 옵초보 잡은 거예요. 6게이트 변경 찍으면서 찍히면서 트리플이 올라가요. 프로브가 졸라 많으니까 보세요. 빡빡하잖아 지금. 맞죠? 빡빡하죠. 응. 그죠? 응. 프로가 빡빡하니까 지금 병력이 찍히면서도 트리플이 올라가요. 그럼 졸라 많으니까. 상대 SB 39마리인데 저 53마리. 그죠? 응. 상대 오페토리 병력 생산하고 있죠?
지금 이 친구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아무래도 이상했던 것 같아. 제가 게임하는 게 SCB가 제정해서 오르시 갑니다. 예, 이 친구 일종의 퍼포먼스죠. 이 친구 제가 너무 이상하게 게임하니까 이 친구가 지금 SCB랑 로시 올라 그랬네. 지금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들 나 몰랐더만은 여러분들 저는 몰랐거든요. 근데 지금 리플로 보니까 이 친구가 지금 제가 하드 게임을 이상하게 하니까 뭐 이런 미친놈이다 했나 싶어가지고 SCB랑 지금 공격 올려고 했던 거였네. 근데 지금 제가 들어간 거예요. 제가 먼저 들어간 거야. 지금 상황이 먼저 들어갔다가 막힌 거죠. 응. 그죠? 응. 그리고 지금도 이 친구는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아, 이 새끼 존나 바보구나. 존나 찔빵한 놈이네. 이 생각했을 거예요. 응. 바로 SCB랑 탱골이랑 로시 옵니다. 응. 난 바본 거야, 이 사람한테는 지금. 스캔 뿌리 맞죠? 없거든. 병력이 없어. 병력 없어. 그래서 SCB 들이밀면서 공유롭 탱골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 친구 입장에서는 이건 질 수가 없는 상황이죠, 사실은. 예.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근데 갑작스럽게 프로브가 오네. 프로브 합류. 예? 질러 드라곤이 아니라 프로브 드라곤이야. 푸드야, 푸드. 질드가 아니라 원래는 질드라인데 이거는 푸드라야, 푸드라. 프로브 드라곤이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그러면서 뜬금포로 발업도 안된 질럿이 튀어나와요. 존나 어처구니 없죠, 이 친구 입장에서는. 발업도 안된 질럿이 깨작깨작 나와요. 이 친구 생각했겠죠? 아 뭐야, 발업도 안됐네. 끝났네 생각했을 거예요 사실. 생각해서 끝났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프로브가 아직도 많아요. 여기도 많고 지금 많아. 프로브 다시 싸웁니다. 프로브 다시 싸워요. 심지어 또 나왔어. 또 나왔다. 프로브 두 분 나왔어. 심지어 푸드라. 어? 여러분들 푸드라 프로브 드라군.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세면은 토스 끝났어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제가 지금 프로브 세 부대 잃었거든요. 프로브를 세 부대 가까이 잃었는데 이러면 원래 끝나야 돼. 자원이 없어가지고 끝나야 돼. 원래는 끝나는 게 맞거든요. 여기서 지금 끝나야 돼. 원래는 지금 여기서 숨통이 끄야 되는데 프로브를 워낙에 많이 뽑다 보니까 여기도 지금 활성화 돼 있죠. 여기도 많죠 아직까지. 이러다가 병력 계속 나오는 거야. 지금 프로브 세 부대 터졌는데도 병력 계속 나오는 거야. 이 지금 프로브가 많다 보니까 이 친구 아마 깜짝 놀랐을 걸요 아마. 진짜로 프로브가 세 부대 가까이 죽었는데 프로브가 아직까지도 있는 거야. 자원이 많으니까 병력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지금 퍼포먼스 하려고 지금 골리아 뽑은 거예요 지금. 퍼포먼스 하려고. 내가 지금 바보처럼 게임했으니까 진짜 바본 줄 알고 졸라 황당한 거죠 이 친구 입장에서는. 지금 말이 안 되거든. 이거 지는 게 이 테란 입장에서는 지금 말이 안 되거든. 근데 병력이 계속 나와. 지지. 상황이 이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예. 그죠? 예.